시작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강화별상 1월당인데요. 저는 부천이 집이에요. 지금도 강한 줄 알고 사람들이 강하라고 해서 너무 멀다고 많이 안 찾아온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 유튜브 1년을 넘게 찍었는데. 저부터 하고 나갈게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이름, 자기만 하려고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참 이쁘게 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 진짜 이쁘게 생기면 뭐하냐. 인생이 쩌드린 인생인데. 맞아요. 쩌드린 인생. 엄마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네. 엄마 친정엄마가 네. 젊은 청춘에 가신 거야? 엄마 어렸을 때 가신 거야? 그렇죠. 맞아서 가신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언니한테들을 듣기에는 많이 맞았다고 들었어요. 이 머리가 이미 머리 있잖아요. 네. 이 머리가 완전히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가 텅텅 빈 것 같아 굳어가지고 네. 저 비었다는 게 무겁다 그래야 되지 무겁다고. 머리가 무겁고 여기서 피가 토해져 여기서 피가 토해지고 심장이 멎은 것처럼 두려워 우리 어머니가? 어 맞아서 가신 분이 엄마 맞죠? 네. 그 세월에서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살았어요? 엄마가 그리우면 엄마 보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은 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어느 정도 한 7~8살 됐을 때 오빠하고 월경이하고 사는데 언니도 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는 오빠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왜 남의 집 애들을 보내잖아요. 남의 집에 보냈는데 이제 아마 돈을 얼마 받고 어려우니까 팔아 남긴 거지 엄마를? 그렇죠. 근데 엄마는 미안해 내가 말 끊었어. 네. 엄마는 엄마가 두 분이야. 하나는 나를 낳아주는 분이고 하나는 배다른 엄마. 아마 아버지가 이런 소리 못 들었어. 오빠한테나 누구한테나. 엄마는 어렸을 때 됐으니까 모르겠지. 네. 모르겠지만 혹시 일본 쪽하고 관련된 이야기 못 들었어? 일본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는 둘째 분이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뒤에서 말을 하거든. 네. 아버지가 저 엄마 말고 그러니까 자식을 또 배달은 자식을 또 낳았죠. 네. 그쵸? 네. 근데 그 사람 일본 사람이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일본 사람이라는 소리는 그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본이나 일본으로 많이 왕래를 왕했죠. 예. 네. 아버지가 일본이나 막 그 무역 그런 쪽 일하신 네, 분이 네. 아버지죠. 예. 네. 아버지가 일본 여자고 네. 이렇게 눈이 맞았어. 일본 네. 여자 눈이 맞아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엄마가 두루루 지금 비춰서 두루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고 네. 이것은 이제 그다지 내 친엄마한테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네. 그리고 한번 물어봐. 엄마 내 네, 우리가 20대도 아니, 안 돼서 초반, 우리 초년이라고 그래야 되지, 10대라고 그래야 되지. 10대 엄마는 말하자면 가정부 아닌 가정부라고 그래야 되지. 네. 엄마는 가정부는 아닌 가정부로 네. 이미 내 오빠한테 팔려간 인생을 살았어. 네. 엄마는. 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 친정을 먹여 살려라. 오빠하고 올편이하고 그렇게 비급한 행세를 했단 말이야. 네. 엄마가 막내야? 네. 집안에서? 네. 참 막내를 하나 가지고 막내 가지고 자기들은 놀면서 말하자면 놀면서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내 친정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고 네. 에이, 내가 말을 하냐 내가 일단 말하고 있다 엄마가 말할 기회를 줄게 네. 그리고 엄마는 시집도 있잖아 좋아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매 또 중매 플러스 말하자면 팔려간 시집살이라 그래야 되지 팔려간 시집살이가 뭔 말인지 알아? 신랑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엄마 연세, 근데 엄마 연세라고 무조건 신랑 얼굴 못 본 건 아니야. 네.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엄마는 고난이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오빠들의 고난이었고 언니의 고난이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엄마가 진짜 내가 이쁜 얼굴이라고 그랬지. 네. 근데 너무 그 이쁜 얼굴이 저렇게 썩고 지금 그저 몸이 굳어가고 있어. 엄마 몸이. 네. 시집 가서 엄마가 원래 명랑한 성격이에요. 네. 명랑한 성격에다가 긴 거 아닌 걸 분명히 따지는 성격이에요. 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네. 근데 시집 가서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많이 좀 맞았죠.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그냥 많이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뒷덜미를 치면은 까무러치기도 하고 좀 많이 맞았어요. 그 인생을 참느라 참으시고 살아온 엄마 인생이 오늘 참 마음이 안쓰러우신데 한번 물어볼게. 엄마가 참 친정의 복도 없고 시댁의 복이 너무 없어. 네. 친정에 왔던 시댁에서는 내 엄마를 엄마가 일찍이 내 아버지한테 폭력으로 맞아서 가라는 사주로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또 시집을 왔더니 또 시엄마는 자체가 없어. 시엄마 시아버지는 자체가 없어 안 보이네. 네. 그런데 한번 물어봐. 형님을 시엄마처럼 모시고 살았던 분이 엄마야? 모시고는 한 집에서는 한 시집 와서 한 달쯤? 그러니까 어쨌든 모시고 살았던 옆에 살았던 네. 저기 형님이 아니라 시어머니로 살았처럼 모시고 네. 살았어. 네. 근데 내가 왜 지금 말을 막 어수선하게 이렇게 막 짬뽕이 돼서 된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이 남편이 원래는 착한 분이었어요. 듣고 긴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네. 착한 분이었는데 이 남편이 혹시 군대 갔을 때 남편이 너무나도 고문, 폭력 많이 들었다 당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군대 갔을 때도 좀 심했다는 소리는 듣고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 네. 남편이 그러니까 군대 가서 남들한테, 군인들한테, 상사들한테나 동료들한테나 어? 맞았다는 소리 못 들었냐고, 심하게.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군대 생활이 힘들었단 말은 들었어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네, 힘들었단 너무 왕따 인생, 신랑이 왕따 인생을 살았고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왕따 인생을 살았고 군대에서 실량이 정말 많이 맞고 살았어요. 턱군대였대요. 에? 턱군대. 턱군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서울 같은데 왜 남산, 정보부 이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예, 고문 같은 아까 그랬잖아요. 실량이 겁나게 맞게 보이고 어? 네. 고문 같은 거에 이렇게 막 당하게 보이고 네. 실량이. 네. 사람이 신랑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군대 갔다 오면서 오고 나서부터 신랑이 완전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신랑이 아저씨 술 보죠. 술을 만약 1년에 365일이라면 1년 동안 한 달이나 술 안 먹을까? 열이나 술 안 먹을까? 아니에요. 하루에 기본이 두 병이에요. 아니 됐다 말은 그 뜻이 아니라 1년이 365일이라면 네, 열일이나 술을 안 먹을까? 한 달이나 안 먹을까? 그러니까 1년 내내 거 좀 술을 달고 산다.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엄마가 신랑한테 처음엔 대들어보기도 하고 신랑을 버려서 곤쳐불라 엄마 성도 보통이 아니거든. 네. 근데 신랑은 또 술을 안 먹으면 대한민국이 신랑처럼 착한 분이 안 계셔. 그렇죠. 근데 결론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는 뜻이 말을 하는 건데 술 먹었을 때마다 우리 의처증이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엄마 시술하면 술 한 잔 먹으면 이유 없이 엄마 때려요.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욕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엄마 때린다고요. 이유 없이 때린 사람 욕을 안 하면서 때리겠습니까? 있는 욕이 없는 욕을 다 구석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그 눈물을 여기다가 좀 팍 여기다가 감고 사는데 오늘라도 좀 실컷 웃을 생각은 얘 못해. 참아버릇을 하고 나 울고 싶으면 그냥 어디에 구석에 숨어서 나 혼자 삭히고 화장실 좀 주라. 아 여기 있네. 아니야 문 닫아. 그야말로 한 마리 인생살이 살았네. 맞은 나이가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시집 와서 애기도 갖기 전부터 이렇게 신랑한테 맞고 살았대요. 네. 맞고 사는 세월이 지금까지 맞고 사노라. 그러나 지금은 1, 2년 전부터는 조금 덜 하시대요, 신랑이. 네. 네. 그전에는
신랑 몸 저기 신랑 그거 잡힌 게 무기였고 네, 맞아요. 때리는 도구였대요. 네. 그래서 엄마 머리가 아마 지금 머리는 풍성할지 몰라나 머리채를 자꾸 흔드는 적도 있고 네. 머리를 자꾸 끌고 다닌 적도 있고 네. 머리 갖다가 땅바닥이라 그래야 되죠. 땅바닥에 딱 치고 있는 것도 막 보여 내 눈에는 네. 막 그렇게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엄마가 무슨 말하기가 신랑한테 두렵고 네. 신랑이 또 무슨 말을 해서 나를 때릴까 술 한 잔 먹으면 엄마가 벌써 신병병이 생겨버린 거야. 네. 두근두근해요. 또 오늘 날 뭘로 때릴까? 또 나를 어떻게 때릴까?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너무 맞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는 피신할 데도 없어. 왜? 친정이란 단어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사는 인생이 응? 근다고 또 누가 엄마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어. 네. 아무도 없어. 네. 그냥 엄마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멍청이 인생을 지금까지 사는 것 같아. 그냥 오니 일하고, 응? 집에 가고, 일하고, 집에 가고, 일하고, 집에 가고, 일하고, 집에 가고. 그게 유일하게 엄마 낙인 것 같아. 엄마가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게 엄마 지금까지 일평생을 아저씨랑 결혼하면서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동네에서 우는 인생이 엄마의 인생이었나 봐.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세요. 아저씨 병원을 좀 모시고 가보세요. 병원에도 가요.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프다고 그래서. 근데 아저씨가 많이 아파요. 네. 무슨 단어의 병을 갖고 있진 않지만 힘이 몸에 하나도 없어요. 네. 아저씨가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변명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오장육부는 이미 술로도 아저씨가 썩어가고 있어요. 오장육부에. 그래서 아저씨가 오장육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걸어다녔을 때 엄마가 보셨는지 엄마는 보셨을 거야. 나는 눈으로만 좀 보고 있으니까 다리가 들슬슬 떨릴 거야. 아저씨가 힘이 없을 거야. 다리가 아프대요. 그쵸. 힘이 없는 게 다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창자에 힘이 없어요. 아저씨 창자에. 아저씨가 살아봤자 기껏 살아봤자 3년입니다. 신랑이. 진짜요? 예. 3년인데.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3년이에요. 기껏 살아봤자 3년인데 내가 여기서 엄마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엄마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저씨가 살아서 엄마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저씨가 돌아가면 엄마 인생은 피는 인생이고 그런다고 해서 사는 사람을 돌아가 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응? 그쵸? 병원에를 가면은 살을까요? 병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병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장육부가 떨렸고 떨려요. 오장육부가 떨려서 이미 이 사람은 사자가 들어와 있어요. 말이 막 지금 진짜 말이 되게 지금 천방지축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할게요. 엄마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 내 어린 나이에 내가 채 7살도 못 돼서 내 엄마 죽어서 돌아가셨어. 어린 나이에 긴 것만 대답하셔. 네. 근데 엄마가 친정 엄마가 아버지 구타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구타로 인해서 엄마가 혈이 막히게 다 보여. 온몸에 혈이. 네. 아버지 구타라서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엄마가 살면서 내 오빠 밑에 내 울킨 밑에서 살면서 엄마는 오빠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오빠는 기지. 근데 오빠가 동생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어. 울킨 언니가 어떻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어. 그걸 갖다 동생을 팔아먹은 거야. 나무집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말을 하자면. 네. 그래 놓고 돈은 다 오빠가 갈취했고 어느 정도 시집갈 나이가 돼서 그때도 그래도 누구한테 슬픈 모습 안 보인 사람이 엄마예요. 네. 되게 명랑한 척만 했을 뿐이지만 슬픈 인생은 맞지만 명랑한 척 했고 이렇게 엄마가 바보가 되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시집 결혼도 엄마는 강요에 의해서 결혼을 했지 엄마가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내 부모의 복도 없었지만 시댁 가니까 시부모의 복도 없더라. 시부모가 안 계셨으니까 복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좋은 남편 만났으면 그래도 내 인생 필 줄은 알았어. 좋은 남편 만나서 내가 시집 가서는 내 신랑 오손도손 살으라 생각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엄마는 너무 폭력적인 신랑을 만났고 너무 폭언적인 신랑을 만났고 엄마가 감당할 수 없는 신랑을 만났어. 자식이 엄마가 수야. 자식이 셋을 나르는 수야. 그런 엄마는 나한테 둘이밖에 안 보여. 하나는 지웠을 거야. 유산이 됐거나 지웠을 거나 했을 거야. 처음에 유산이 됐어. 그쵸? 그러니까 하나를 차려서 낳았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시집가서 엄마가 지금부터 말을 하자면 20대에 시집갔대. 엄마가 20대 시집을 가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엄마가 너무 힘든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대. 한 엄마는 일밖에 모르시고 말하자면 집밖에 모르신다고. 근데 한번 물어봐. 엄마 주위에서 문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네, 옆집에 있어요. 옆집? 네. 옆집 아저씨야? 네, 문신성 가진 사람이 아저씨고. 어? 그 집에 친하죠? 그 부인이 장애인이라서 친하죠? 좀 자주 가요. 친한데 아저씨는 그것 또한 못마땅해 있어요. 아, 그래요? 못마땅해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신랑이. 문실한 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엄마가. 그렇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엄마한테는 자식이 둘을 비치지만은, 자식 하나는 아버지의 인생이 지겨워서, 술을 안 마신 걸로 보여요. 아버지 같은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아버지 같은 그런 망나니 짓은 안 한다고,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내년 수에, 내 후년 수에 아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 내년에 그러면 아저씨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이미 오장육부가 덜덜 떨리면서 이미 내 몸에 병이 이미 이름 있는 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력이 없어요. 예, 기력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기력이거든요. 내가 기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기력이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지금 기력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다리가 아저씨가 후루룩 떨기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마 일어나기도 아저씨가 힘들 것이고 좀 걸어다닐 때 좀 힘이 없다고 자꾸 다리가 좀 저질린다 그래야 되죠. 똑바로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약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릎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랑 나았겠지만 무당인 나이가 봤을 때는 오장육부가 벌써 힘이 없게 들어온단 말을 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예. 내가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좀 웃어주시고, 이제 울어주시고. 왜냐면, 온몸이 지금 엄마 몸이 굳어 있잖아. 굳어가지고 우는 방법도 지금 몰라. 우는 방법도 모르고, 엄마는 지금 눈물도 지금 삭히고 있잖아. 억지로 다 집어 넣어버렸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오늘이라도 대선 통과 한번 뭐 하고 물어봐. 오늘이라도. 여기서라도. 아니면 농사 질 때, 엄마 농사 지냐? 네. 농사 짓면서 모순이면서 한번 울어보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울어보든지, 엄마, 그러네. 약을 먹고 내가 죽어야 되나? 엄마 약 먹으려고 죽을 시도도 해봤대. 농약 먹고 죽어야 되나? 엄마 그 시도 해봤대. 약품 들고 시도 해봤지만, 자식들 때문에 엄마가 죽지는 못했다, 그러네. 자식들도 나 같은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아서 내가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만 참으면 자식들이 행복할 거라. 참지 마세요. 어렸을 때 부모의 엄마 이런 가슴이 얼마나 미어터지는데 결혼해서 내 엄마 친정엄마 엄마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엄마가 안 보고 싶겠어. 내 아버지가 안 보고 싶겠냐고. 얼마나 힘들었었으면 내 몸이 그냥 신랑이 오늘도 때릴까 내일 때릴까 그 생각에 어떻게 친정 엄마도 안 보고 싶을 수가 있냐고. 친정 엄마 못 도와줘서 미안하대. 내가 이렇게 죽어서 미안한데 친정 엄마가 대해서 울어.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죽은 게 아닌데도 미안하대.
수다 한 마디 뒤에서 그러고 있다고. 얼마나 사기가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게 힘들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하고 살았냐고. 엄마 보고 싶지 않았냐고 물어봐. 오히려 보고 싶었죠. 근데 너무 아픔에 무서워서 엄마가 그런 것도 못 마음속에 다 두고 살았대. 이게 사는 게 뭐냐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 이제 큰 소리 치고 살아. 이제 이런 인생 살지 마.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살고 못 부르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살고 이제 아저씨가 때리면 엄마도 안 돼 그냥 집어 던져 그냥 먹고 살지 마. 좀 보니까 속 괜찮아요? 실컷 울어요 그냥. 내가 손 잡아주고 싶었는데도 손 잡아준 엄마가 여기서 나와. 그만 맞고 사세요. 무서워요. 그쵸. 무서우니까. 근데 엄마 집 있잖아. 엄마도 잘못하고 있어. 엄마 집 사람이 살 집이 아니야. 왜 애들 파묻은 집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지어서 왜 거기서 살아. 그 엄마 집 엄마 이 소리 못 들었어?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옛날에 애들 공동묘지라는 소리 못 들었어 엄마 집? 나는 못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양반은 거기가 그런 틀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는 못 들었고 아저씨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내 말이 맞지? 그럼 엄마 이제 거기서 다른 데로 한번 이스타 좀 옮겨봐. 어? 여기서 사람 말랄 비틀어준 집이 엄마네 집이야 또. 근데 지금 옮기고 어쩌고 할 능력이 안 돼요. 그 집이 사람 살 집 아닙니다. 그 집은 사람을 말라 비틀어 죽이신 집이에요. 어? 아저씨가 일평생 그 집 살면서 일겨는 거 없어. 일고는 거 없어요. 어? 아줌마가 그 집에서 그만큼 고생했었으면 읽어놔야 되는데 아줌마가 읽어놓으면 뭐해. 아저씨가 다 까먹어버린 것을. 네. 술로 다 까먹어버리고 돈 내놔 돈으로 다 까먹어버리고 다 그러는 것을. 응? 아저씨 우리 못 살아요. 길어야 3년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여기 있다가 알았죠? 벌써 사자가 들어와요. 엄마가 절에서 아무리 공들여봤자 무슨 소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절에서 그만큼 엄마가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그만 이만큼 빌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엄마 그나마 부처님 덕이라고 그래야 되지. 부처님 덕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야. 아니었으면 엄마 목숨 진작 없었어. 어? 아니면 아저씨 목숨도 진작에 없었거나 두 개 다 아저씨도 그렇고 둘이 다 엄마도 그렇고 짧은 명이 지금 지금까지 떼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아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밖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엄마한테 밖에서 또 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알았죠? 꺼주세요.